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현재 위치는 서쪽 요정섬이고요. 어디 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뾰족바위 섬. 뾰족하게 생겼는데, 일단은 여기랑 딴 데를 또 가려고 했던 느낌인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그 숲의 섬에 가서 나머지 형사님? 현장? 뭐라고 불러야 돼? 아무튼 데리러 가겠습니다. 마레코였나? 마꼬레였나? 뭐 아무튼 마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나저나 지갑을 좀더 키우고 싶었는데 실패했네요. 아, 그때 테리 지도를 보고 뭐지? 아이고, 또 나갔네. 뭔가 얻은 게 많네요. 굉장한 지도. 그쵸, 저기 테리, 가면 쓴 테리한테 가서 빈병을 하나 사왔거든요. 그냥 그만 가. 그때 루피가 좀 많이 모질라니까 하트 조각이랑은 더못 샀고요. 씨앗은 꼭 나오는 건가? 지금 첼로인가 바이올린인가 열심히 치고 있죠.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연습 중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어요. 한 번에 두 마리를 못 데리고 가게 하려는 거겠지만. 일단 위치 조정 좀 하고요. 점프. 아이고, 맞았네. 다행히도 몸뚱이가 커서 잘 봤네요. 여긴 그냥 점프고. 안 돼! 다행히도 안 떨어졌어요. 거울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. 점프. 자, 안에 들어갈게요. 지난번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. 말을 걸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죠? 숲의 고르그 리아트 이름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여기서 점프하면 갈수 있나?
이거 안 되네요. 보니까 여기 전에 요정인 줄 알고 잡았던 반딧불이 있는데 요정 한 마리 놔주고 잡아볼까요?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어요. 뭐 안 쓰게 돼도 상관없죠. 보스전일 때만 요정으로 바꿔서 들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나저나 섬에 어디 있는 거지? 소리는 났는데 너도 뭔가 주니? 안 주네요. 여기가 뭐 있다고? 자,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쪽 섬을 한번 볼까요? 상자잖아. 가려면 여기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도해볼까요? 아이고 바람 좀 바꿔놓고 갈걸. 급하게 선회해서 떨어졌고요. 저쪽 방향이었으니까 위치 맞춰놓고 네 지금 마나가 모질랄 것 같긴 한데 떨어졌어요. 이거는 귀찮으니 안 가도 될 것 같네요. 어? 이 안에 있네?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지휘를 해볼까요? 왜 저기 들어가 있지? 위위 아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시 볼게요. 풍신의 노래 소용이 없다네. 응?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불을 올리면 들어갈 수 있나?
아니네요. 마려. 일단 세팅 좀 다시 하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 안 쏘나? 더 못 내려가나요? 점프? 들어갔나요? 성공인가요? 들어왔네요. 아, 비밀 장소가 있었네요. 아,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대화 따위 필요 없습니다. 헐, 대화를 해야 돼? 번이나 눌렀네. 어? 뒤에 저 반짝이는 건 뭐지? 지붕이구나. 자, 또 이벤트 영상을 봐야죠. 사람 모습이 되었는데 또 데려가 달라고 하네요. 타 있나요? 아, 사자상 위에 있구나. 아이고, 아니지. 질풍의 노래를 사용했고요. 타우라 섬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옷을 펴고 지금 바람이 아마 남쪽으로 불고 있을 텐데 북쪽으로 바꿔줘야죠. 아까 보물 상자를 먹어볼까 하다가 안 갔었잖아요. 저기 뭐가 있는데 뭐지? 보물 상자
같은데요. 못 올라가네. 그러고 보니까 가물가물하긴 한데 요쪽 섬에 미안해 요쪽 섬에 그 공동묘지 쪽에서 뭔가 배웠던 것 같거든요. 배울 수 있나? 이 아저씨 아직도 있네. 낮의 밤으로 마법의 춤. 뭐야? 가만히 있는 거야? 두둠집? 아, 있네. 오른쪽, 왼쪽, 아래. 저번에 봤을 때 배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번 써볼까요? 오른쪽, 왼쪽, 아래. 오, 해가 뜨네. 촉촉섬에 보물상자가 있었는데 낮이 되니까 안 보이네요. 그냥 가야겠어요. 아까운 시간만 버렸네요. 여기가 북쪽 요정섬이니까 갔다 온 데고 지갑을 어떻게 늘리더라. 요정의 셈이, 요정의 섬이 네 개쯤 있을 테니까. 지금 북쪽이랑 서쪽, 남쪽 갔네요. 그럼 동쪽 남았나? 뭐, 나중에. 돌아다니다 보면 갈 일이 있겠죠. 그나저나 500루피라 금방 잘 텐데. 팅클 섬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왜 여기 없네요.
아장아장 걷는 게 귀엽네요. 역시 악보는 보면서 연주하는 게 좋아요. 겁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데요. 자, 한 바퀴 빠르게 보고. 진짜 아무것도 없네. Come on! 아, 또 혼자 가면 안 되죠. 얘는 뭘 할 수 있지? 바람을 탈 수 있나? 일단 앞에 스위치 같아 보이니까 한번 때려볼게요. 어? 아니네? 점프하는 건가? 조종의 노래가? 자. 요거죠? 너도 날 수 있니? 높은 데서 떨어지면? 별거 없네. 땅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시야 씹기? 하나 더 있죠. 도망가서? 자, 쓸데없는 몬스터는 링크가 잡아주죠. 어디 갔어?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나? 1루피를 얻었습니다. 지도가 나올 것 같은데. 500루피. 주황이 100루피면 은색도 100루피고 오, 이 녀석은 이걸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부서지네. 아이고, 그냥 바닥에 났네. 폭탄에 받아라. 선물이야. 무기를 얻었습니다. 그나저나 이거 항아리 뚜껑 어떻게 하는 거지? 저번에 불화살을 써봤나요? 안되네.
설마 이건 아닐 텐데? 이런. 부딪히기 실패했어요. 어떻게 오는 거야? 폭탄도 안 되고. 알 수 없으니 어디 갔어? 조그만해요. 찾기도 힘드네요.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? 어딘가에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프링이라 점프할 때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조정의 노래를 써서 올라가 볼까 합니다. 여기 스위치. 스위치 말고는 딱히 없네요. 그나저나 저긴 또 어떻게 올라가지? 쓰지 못하는 항아리는 때려 부시고 싶네요. 위에 철인 걸 보면 칼고리 척 같은 거를 쓸 수 있나? 일단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습니다. 그나마 힌트라면 이 여긴데.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? 일단 스프링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점프해서 쓰는 것 같은데. 미스테리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. 네, 혼자 진행이 안 될 테니.
일단 데코는 오고 있는데 위에도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. 뭔가 다른 아이템이 필요한 건가? 나무에서 뭐 다른 것도 할수 있나? 근데 왜 이렇게 귀엽니? 부딪히면 뭐 나오나? 한번 부딪혀볼까요? 없네. 아, 깨달았습니다. 저희에겐 해외 고추가 있죠. 벗으면 점프하겠죠, 뭐. 근데 요렇게 하는 거겠죠? 일단 첫 관문을 넘어가게 된것 같아요. 미안. 옆방에 넘어왔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